농공단지는 물론 농어촌 현장도 외국 인력 없이는 돌아가기 힘들어지면서 전남에는 현재 4만 명이 넘는 이주 노동자가 일하고 있습니다. 젓가락 사용에 서툰 이주 노동자들을 위해 포크를 준비하고 주요 식재료를 다양한 언어로 함께 표기해주는 배려식당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서일영 기자입니다. 직원 10명 중 8명 이상이 외국인인 영암의 한 조선업체 구내식당. 한국 동료들과 밥을 먹는 인도네시아 출신 이주 노동자 안기 씨의 식판에서 계란 프라이가 눈에 띕니다. 아예 못 먹는 음식 있어요. 우리 원래 종류 때문에 돼지고기 못 먹어요. 앙 씨 같은 이슬람 문화권 노동자들을 위해 못 먹는 고기 대신 따로 반찬을 제공하는 등 배려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이곳 구내식당에선 젓가락 사용에 서툰 이주 노동자들을 위해 이렇게 포크를 함께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고향에서 항상 이거 포크와 젓가락, 숟가락으로 먹어요. 그래서 오늘 포크 주니까 어때요? 이거 맛있게 더 쉽게요, 더 괜찮아요. 산단 내 외국인 노동자가 밀집해 있다 보니 영암군 인구 중 외국인 비율은 20.4%. 5명 중에 1명이 외국인인 셈으로 식사 문화의 차이를 더 이상 외면할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구내 식당이 없는 50여 곳 업체 직원들이 오가는 산단 내 식당도 오는 12일부터 300명가량의 외국인들을 위해 포크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많이 물어보시죠. 어제 항상 오실 때마다 음식에 이건 돼지고기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항상 물어보셔요. 드실 때마다. 해당 식당에는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캄보디아 등 3개 언어로 된 식단표도 함께 부착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이주 노동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배려의 문화, 생각하는 이런 같은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이런 변화들이 이제 시작점이라고 생각하시면. 현재 전남 지역에서 일하고 있는 이주 노동자는 모두 4만 5천여 명. 전라남도는 예산 2,200여만 원을 지원해 이주 노동자가 많은 도내 주요 농공단지 4곳에 다음 달까지 이 같은 배려 식당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서일영입니다.